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예나입니다. 오늘 아침 간단한 소개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네 번째 분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설들에게 7분에서 8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프랑스와 기몽 캐나다 공공안전부 차관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Merci beaucoup.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모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에너지가 다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만찬을 비롯하여 여러 행사와 저희를 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들도 제공되었는데요.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연사가 한국 정부에게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총회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냥 잠깐 시작을 하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Universe Within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론적 물리학에 대한 건데요. 그 저자는 닐 투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프리미터 인스티튜트의 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그 과학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서버 등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고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제가 더 영감을 받은 부분은 바로 어제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 프랑스, 맥스웰이라는 아주 명망가들의 이름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좀 단독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유명한 과학자들은 결국은 서로 다 상호 연관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맞죠?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뭐 어딘가 막히기 마련이죠. 뭐 아폴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주제와 이 책이 어떻게 연계되는가? 우선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는 퀀텀 컴퓨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컴퓨터 역량을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사이버 역량, 그리고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협력입니다. 대화, 협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인류의 삶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제가 책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연계되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대화, 투명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스페이스와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의 세상은 그 본성 그 자체가 협력의 강화가 더 중요하고요. 연결성도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포용력이어야 되고, 인터넷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국경이 없는 것이지요. 사이버스페이스도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는 표현의 자유를 증진을 할수 있고 또전 세계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 화면에 그 유명한 6%라는 숫자가 나왔죠. GDP의 6%라는 숫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 모든 나라에서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역시 아무래도 그 범죄와 악의적인 그 행동에 취약한 것도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훔치기도 하죠. 가장 기본적인 범죄가 되겠죠. 그리고
성폭력이라든가 성적 착취를 한다라든가 또 조직 범죄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조직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수백 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그리고 지적 능력만 있으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부다페스트 회의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시켜 주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제를 논의를 했고, 몇 가지 시스템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통해서 사이버 범죄를 대처할 수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한 가지든 두 가지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대화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 연사님께서 협력, 대화, 그리고 역량 개발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이버 범죄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예,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사는 장윤식 경찰대학 국제사이버범죄연구센터 센터장이십니다. 두 번째는 산자의 범안이 인터폴 디지털 크라임 센터 국장이시고요. 세 번째는 알렉산더 시거 유럽평의회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범죄 부문 국장이시고요. 네 번째는 데이비드 파월 씨이고요. 호주 국립은행 최고 보안 책임자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빌랄 쉔, 터키 경찰청의 국제작전국장님이시고요. 여섯 번째는 이건주 검사님이십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섯 분의 연사와 함께 두 토론자가 계십니다. 예, 연사가 다 발표하신 다음에 토론자 두 분이 말씀하실 텐데요. 캐리안 바렛, 트리니드다드 드바고 국가안보부 법무팀 매니저 오른쪽에 계십니다. 알렉산더 라도 비츠키 러시아 외교부의 신안보 위협 도전국 서기관님이 왼쪽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식 센터장님.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네, 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외교빈 여러분, 또 각국 장관님, 오늘 이렇게 이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발표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아, 이제 경찰, 검찰, 그리고 이제 판사님들이 이 사이버 범죄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그 보안을 계속 침해하고 있고 이것이 경제 성장과 번영에 어떤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범죄는 정말 다중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선 이번 총회에 준비위원회 측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준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발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그 보고 문서는 이 총회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버 범죄 관련된 준비 워크숍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바로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과 연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 경찰청에서 주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전 준비 워크숍에서 이 다양한 국제기구와 그리고 국가 또 학계 전문가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460명 모여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이버 공간 보안을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먼저 개회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성한 경찰총장님의 개회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16명의 연사분이 3개 세션에 걸쳐서 발표를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이성한 경찰총장께서는 사이버 범죄가 더큰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고,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에서 이 사이버 범죄 관련 부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적, 기술적, 그리고 운영 차원에서의 이슈들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특히 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16개가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섯 개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순서는 우선 순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사이버 범죄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뭔가 중앙화되어 있는 사이버 범죄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그 복잡성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일화된 컨택트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화된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갖추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이버 범죄 관련 역량 지원 센터를 지원 노력을 다양한 국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중요하죠. 적절한 정보가 축적이 되어야만 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기법, 또한 IP 어드레스, 말웨어 등등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컨택 포인트를 통한 핫라인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그 국제협력이 중요함은 알고 있지만은 충분히 그 국제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폴이라든지 유로폴과 같은 곳들과 공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인터폴이라든지 유로폴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 강화가 또 역시 중요한 전략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나 말웨어나 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예방에 있어서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는 게 강조가 되었는데요. 특히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 개도국의 역량 구축입니다. 알렉산더 제거 님께서 아마도 이 주제를 더 상세하게 다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서울 총회의 특별 세션에서는 이 서울 총회에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도출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국제 협력을 위한 인식 제고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에 굉장히 고위급 인사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인식 제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역시 공유되었습니다. 이 사전 워크숍의 결과는 문서화되어서 이 총회 준비위원회 측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번 패널 토론 세션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 범죄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관점이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더 많이 토의가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라는 현상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이해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한꺼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ang. Much appreciated.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쇄 인사한죄의 번안이 국장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굿 모닝. 네,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연사분들, 참가자 여러분.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총회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한 총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풍부한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시의적절한 발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폴의 IGCI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터폴이 어떻게 국제 협력을 다루고 있는지, 파트너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GCI는 글로벌 혁신 단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현재 설립 중이고 내년 중반쯤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폴의 여러 부서들이 여기 들어올 예정이며, 리옹 프랑스 리옹에 있는 사무국 산하에 있을 것입니다. 이 글로벌 혁신 단지의 목적은 바로 아시아에서 인터폴의 활동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점뿐만 아니라 작전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폴의 회원국들 모두에게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이버 범죄 역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사이버 관련된 작전에서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이 단지의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싱가포르에 현재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는데요. 한 20명 정도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미션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이 단지 센터를 준공하는 즉시 바로 우리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이버 범죄 그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GCI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있습니다. 두 가지에 초점 맞추게 될 텐데요. 하나는 그 사이버 혁신 및 대외 협력 부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전 세계 회원국들의 법 집행 기관들을 지원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집행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학계이든 민간 부문이든 다 대외 협력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중 하나는 정부가 되든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 어느 한 단위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공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IGCI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폴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 사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국들의 이제 관련된 그 창구들이 다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역량도 끌어오는 것입니다. 어저께 발표자 중 한 분이 상당 부분의 자원이 특히 정보통신 자원이 이제 민간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기 민간 부분에 있는 전문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국은 바로 인터폴 디지털 범죄센터인데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바로 이 디지털 범죄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국들의 사이버 범죄 작전을 돕기 위한 그 부서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수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디지털 포렌식 라보라토리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센터는 정말 그야말로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문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같이 하고 실시간으로 전술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분석하고 멀웨어를 분석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또 다양한 관점들을 수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인터폴은 1년에 두 번씩 워킹그룹을 개최하는데요.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이 참가합니다. 보통 이제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위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고 회원국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 법 집행 기관들 간의 협력을 위한 모델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작전 지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개발과 관련해서요. 이 디지털 포렌식 라보리토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을 도모를 해서 여러 회원국들의 법 집행 기관들이 그 디지털 포렌식 분석 역량을 더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과 학계와 함께 저희가 협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렌식 분석 툴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유관 기관들, 뭐 IPAC 임팩트라든가 유로폴 등과 함께 저희가 협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또 우리의 활동 중 하나인데요. 여러 국가의 법 집행 기관들 간의 관점과 역량을 조화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라든가 학계 그 외에 기타 공공 유관 기관들과 저희가 협력을 하고 시너지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작전 지원 부분인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이버 작전들 간에 그 조율을 하고 공조를 원활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크라임 센터가 이 분야에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이미 인터폴이 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술적으로 우리 회원국들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그 범죄 상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며 저희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수사를 보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범 사례 제공과 같은 도움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킹그룹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그 ISP로부터 특히 미국의 ISP로부터 그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일종의 청산소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 집행 관리 담당자들의 목록을 짜서 우리가 ISP들과 그 수사 공조를 해야 할 때 그 담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과정을 더 원활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전 지원 중 하나의 핵심은 바로 사이버 퓨전 센터인데요. 그 많은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CFC를 통해서 수사의 모든 과정에 저희가 회원국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터폴에는 그 사령 조정 센터, 그 CCC가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악의적인 인터넷 활동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디지털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총회에서 또 다른 회의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모바일 디바이스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전문성을 투입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민간 부문 여러 기업들과 함께 바로 이 모바일 기기의 이 포렌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모바일 기기로부터 여러 그 전자 증거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어떻게 증거를 보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예, 빨리빨리 진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국제사회가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산제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량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다음 연사의 발표와 바로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땡큐. 굿 모닝.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년 전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저희가 옥토퍼스 컨퍼런스라는 것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컨퍼런스였는데요. 2010년도에 이 글로벌 역량 강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되었죠. 그 이후로 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총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공조 노력들이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량 강화, 특히 유럽 평의회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웹사이트 주소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보고서를 하나 여기 게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협뿐만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과 그리고 형사사법 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이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의 증진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크게는 빈곤 퇴치와 그리고 그 거버넌스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뭔가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로서 이 개인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수사 과정에서 또 보다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에서 규정된 것을 보면은 공공기관이 또는 사법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나 조사 과정 속에서 이런 재판 과정에서 그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그 형사 사법 절차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항상 감안을 해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안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조건들, 지금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뭐 국제적인 어떤 협상이 수년간 진행돼서 그 결과를 낳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역량 강화라는 것은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 준다라는 점, 또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인권과 법치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적 개발과 또 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역량 강화도 개발 의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개발 원조 기구들은 아직까지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도 앞으로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를 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지원의 혜택이 무엇인지 개발 원조 기구들도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사이버 범죄 영역에 좀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역량 강화가 무슨 의미인가? 워크숍 좀 조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 좀 해보고 이건가?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가 되지 않죠. 역량 강화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상황에서부터 B라는 상황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역량 강화이겠습니다. 정부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역량 강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기소 또는 판결 선고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전자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들은 이 상황을 바꾸는 방향으로 역량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역량 강화가 계속돼서 진행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럽형 이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표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실제로 이 협약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사이버 범죄 협약 위원회에서 팔로우업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량 강화라는 게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노력들과 함께 연계돼서 추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범죄 협약 위원회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역량 강화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다페스트 협약은 유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유럽을 넘어서서 많은 국가들에게 역량 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요. 파키스탄, 몰디브 등등에서도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위한 탄자니아에서의 그 컨퍼런스도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이제 동구 유럽 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키예프 컨퍼런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저희가 부다페스트 협약을 중심으로 한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옥토퍼스 컨퍼런스의 결과를 저희가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이래로 글로벌 사이버 범죄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00여 개가 넘는 활동을 130여 개 국가에서 추진을 했고요. 또 120여 개가 넘는 민간 부문 기구와 또 학계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저희 웹사이트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시면은 각각의 그 제목을 띈 그 프로젝트들에서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추진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추진이 되는 두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유럽연합과 글로벌 액션 온 사이버 크라임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36개월간 진행될 것이고 335만 유로의 예산을 갖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도 구축, 또 입법 과정,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OU를 루마니아 정부와 체결을 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프로그램 사무국을 구축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직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 노력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무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저희 옥토퍼스 컨퍼런스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 12월 4일에서부터 6일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옥토퍼스 컨퍼런스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ci, merci Alexander, très bien.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특히 협력이 강조하다 그런 말씀을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러면서 그 데이비드 파월 씨가 바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때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저는 뭐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그냥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호주에서 정보를 교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 국립의 은행은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매달 한 800만 건의 시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주 기초적인 위협이긴 합니다만 한 그 중에서 1,000개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대적인 범죄 위협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피싱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 범죄인들이 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이메일 스팸을 통해서 그 링크를 누르게 되겠죠. 그 링크를 누르면 결국 그 컴퓨터 자체가 다시 이제 해킹을 당하는 이제 그런 피싱 사이트입니다. 이미 사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매달 500만 명의 그 은행 서비스 사용자들이 이를 계속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몇 가지 숫자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 네 개의 주요 은행들이 있는데 보통 모든 사람이 한 두 개 은행 정도는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피싱 이메일을 받게 되면 그리고 범죄자들은 이를 사용하면 그 은행 고객들을 잘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메일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은행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뭐 카본 파이버에 대한 링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같은 위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로바로 즉각 알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피싱 초기 시절에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많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 연방 경찰청과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일정한 양식을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은 포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실제 또 다시 은행들은 실시간으로 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정말 빨리빨리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응책을 자동화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그 대응책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 너무나 그 뭐 자바스크립트니 뭐니 뭐 쿠키 등 정말 하이테크 그 기술자들이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특이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범죄 조직들을 추적하고 이 범죄 조직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을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윈윈 상황이었습니다. 비숍 장관이 어제 그 새로운 사이버 범죄 센터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도 그 기관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잘 교류하고 특히 정부와 민간 부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민간 부문 인사들에게 그 정보의 기밀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등급을 부여해주는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폴과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과도 물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보 공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터뱅크 포럼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4개 은행이 이 사기, 그러니까 전자사기와 그 전자사기와 전자범죄, 전자위협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민간 부문으로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조차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와 민간 부분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보기관들도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뮬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메일에 집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뭐 1,000달러씩 벌고 싶습니다. 벌고 싶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메일이 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 SMS를 또 활용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SMS를 받게 되지요. 뭐 송금을 할 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악용을 하는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코인이라고 P2P 서비스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 화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에게 악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호주만이 하고 있는 건 아니다. FSISEC이라는 또 기관이 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그 금융 사기 부분 분석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공적이었는데 또 부작용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보가 워낙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도나도 다 정보를 원화해서 경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특히 미국 은행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투입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ISP들의 행동 강령의 문제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ISP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제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현상이죠. I-CODE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발적인 행동 강령이고 그 인터넷 산업협회가 통신부와 협력 하에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행동 강령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핵심적인 것 하나는 바로 침해당한 시스템을 규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ISP야말로 이와 같은 침해당한 시스템을 잘 규명할 수 있죠. 또 그리고 그 시스템 소유자들의 연락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포착하게 되면 연락을 해야 되고 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침해당하면 그 해당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스팸이나 멜웨어나 보트넷 활동을 통제를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행동 강령 같은 경우는 IP 버전 6와 같은 것이 나오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PC를 통해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고 냉장고마저도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겠죠. 그 인터넷 시스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패칭을 통해서 위협을 저감하고자 하고 있죠. 근데 모든 시스템에 인터넷에 연결되면 예를 들면 삼성 냉장고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은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는 책임은 누가 갖게 될까요? 2006년에 저희 은행은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는 좀 이제 투박한 공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저희가 이를 추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실 유타에 있는 대학에 있는 에어컨을 통제를 하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위협이었습니다. 놀라웠죠.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분야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I-CODE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또 더 추가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공격과 위협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얼라이언스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공격, 새로운 위협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시만틱이라든가 여기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안드로이드도 지금 엄청 급증하고 있죠. 우리 NAB도 안드로이드라든가 아이폰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시스템이 말웨어 공격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특정 말웨어를 앱으로 설치를 하도록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엔지니어링 방식, 사회적 공학 방식을 통해서 앱을 깔도록 고객을 유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멀웨어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격들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범죄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짐에 따라서 이 공인 절차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MS를 우리가 문자 발송 서비스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인증 서비스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양측 모두 다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토큰, OSP 토큰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1분에 한 번씩 그 비번이 바뀌는 그 토큰이 있습니다. 1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범죄자들은 그 1분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금융 사기를 벌일 수 있고 금융 정보를 빼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사실 우리 혼자서 할 수 없고 또 정부도 혼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신사나 ISP들도 혼자만은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사이버 보안 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셰리 맥과이어 씨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책 입안자들, 정부들도 우리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한 3, 4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정부와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교환,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요. 한쪽에서 정보, 한쪽에서 어떤 공격을 당하면 바로 반대,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공격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업계, 정보 모두가 다 정보를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사기가 항상 상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들도 기관들도 그 고객들도 이를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존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인식 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바를 어떻게 패칭을 해서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설명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보통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모바일 기기를 다들 사용하고 있고 뭐 안드로이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멀웨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제거하는지 다 아세요? 열린 질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사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디지털 기기를 없앨 수는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David. Much appreciated. 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예, 거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Q&A 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빌라우 센 씨인데요. 빌라우? Thank you very much, Jay.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번 총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이 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터키 경찰청의 이 사이버 범죄 부서 소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국제적 사이버 범죄 사건을 사례로 들어서 우리가 여러 사법 당국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 조직 범죄를 적발해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것들이 진화를 해 나가고 있죠. 인터넷이 처음에는 인간 대 컴퓨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간 대 인간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해서 센서와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정말 굉장히 진화를 해왔습니다. 범죄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컴퓨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범죄들이 이제 가상 세계 속에서 또는 아바타를 활용한 세계 속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들도 지금 변하고 있죠. 컴퓨터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그 범죄라는 것이 주로 금융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전화를 통해서 사기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사이버 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의적으로 자행하는 그런 범죄들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터키의 그 사법 당국도 이와 더불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그 부서가 1997년도에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IT 부서 내에 이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사실 뭐 괜찮은 시도였지만은 실제로 이 수사팀이 IT 지원 부서 안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컴퓨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후에 2003년도에 하이테크 범죄 시스템 부서가 마련이 되었고요. 더 발전해서 2008년도에는 컴퓨터 관련 범죄 수사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 경찰청 내에는 사이버 범죄 수사 부서를 별도로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안에는 네, 트레이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 다음에 또 이 오퍼레이션 지원 스텝도 있고요. IT 전문가, 그리고 또 지원 스텝과 사이버 범죄 수사가 이렇게 다양한 인력들이 저희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예방, 수사,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등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수사가 어떤 수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신고가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인터넷상을 계속 검색을 하면서 잠재적인 그런 수사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뭔가 그 성폭력이라든가 성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서서 어떤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러한 이슈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도 그 기관들이 제대로 그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피해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제대로 수사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전향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권의 규제 당국이라든지 금융기관들에게 저희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과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평의회에서도 그 자료도 그 준비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터키 경찰청에서도 이런 그 사이버 범죄 트렌드에 대해서 금융 규제 당국이라든지 다양한 관련 부서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팀, 또 예방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수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 역할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18개의 그 수사 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역할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적 자원 관리팀이 있고요. 또 R&D 팀도 있고 또 그 오퍼레이션 지원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및 자원 할당 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터키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 부서는 이 컴퓨터 데이터나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그리고 컴퓨터 컨텐츠와 관련된 범죄 등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사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 컴퓨터 포렌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크게 3개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포렌식 어시스턴트 레벨에서부터 먼저 보통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쭉 근속을 하면서 계속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게 되면은 그 이후로 계속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포렌식 어시스턴트는 일단 초기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각종 정보를 라벨링하고 패키징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급인 어시스턴트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암호 복호화라든지 뭐 이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시스턴트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 등급이 컴퓨터 포렌식 엑스퍼트입니다. 그래서 이 3년여 동안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 자격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컴퓨터 포렌식 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의자를 우리가 체포를 하게 되면은 뭐 24시간 이내에 그 판사와 만나 대면하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재판 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긴급한 그런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바일 컴퓨터 포렌식 랩이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과 공조를 해서 수사를 하는데 뭐 금융 감독 당국과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의자나 피해자나 또는 데이터가 보통은 한 국가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국제 협력 파트너들과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여하는 것보다 기여받는 게 좀 더 크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파트너 기관들과 보다 강력한 공조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을 보여드리면요. 다크마켓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500명의 범죄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부터 2008년도 동안 이 범죄가 저질러졌었는데요. 원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FBI가 시작했었습니다. 비밀 수사 요원이 이 다크마켓이라는 조직에 침투를 했죠. 위장 요원이요. 그리고 영국의 수호카 그리고 독일의 알카 등등이 함께 그 공조해서 이 전체 범죄 조직을 체포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피의자, 다시 말하면은 이 차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별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범죄 조직 피라미드의 가장 상단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차오라는 사람이 이 총체적으로 이 조직 범죄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카드 복제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에스크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기업 간에 어떤 그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중간에서 그 거래를 중개하면서 또 그 중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그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크라임 인포서스 레보로토리라는 그런 웹사이트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상으로는 뭔가 합법적인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불법적인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그 카드 복제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좀 그 퀄리티도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량으로 이런 복제기가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사기 사건
네, 그 개입되어 있던 한 피의자가 지명 수배 대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론과 먼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그 폭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체 범죄 조직에 대해서 폭로를 하기보다는 그 범죄 조직의 가장 두목격인 이 차오라는 사람의 이름만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크립토스 사건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론의 그 이름이 폭로가 되면서 차오가 스스로 또 언론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자신을 범죄자처럼 보도한 언론계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자기는 실제적으로 턴키 솔루션을 맞춤화 개발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해 봤는데 실제로 이 차오라는 사람이 정말 좀 천체적인 그런 그 기술들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오의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압수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여러 계층으로 복잡하게 그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서 그것을 압수하고서도 쉽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스키머라는 거, 이 카드 복제기라는 거는 ATM 기계에 삽입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그 카드를 읽을 때 그것을 복제할 수 있는 기계이죠. 이것을 제작하는 그런 역할을 이 차오가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물건을 또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 운송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실물을 그 배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운송업자들과도 연계해서 이러한 물품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로 압수할 수 있었고 대단히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니까 8개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 2,800여 개의 핀패드를 우리가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ilal. Very informative.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 이건주 검사님. Good morning. 네,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총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전 세계에서 오신 저명한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는 먼저 한국의 그 사이버스페이스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의 노력, 그리고 남아있는 도전 과제들, 그리고 간단하게 국제협력에 관련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사회 모든 분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ICT 발전 지수를 보시고 계십니다. ITU에서 나온 지수이죠. 한국이 1위입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자 총수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매일 인터넷 뱅킹 사용 건수를 이렇게 보시면 높고 또 스마트폰 보급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1위입니다. 이렇게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양하고 매우 첨단 사이버 범죄의 일대적인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새로 그리고 변형된 여러 사이버 금융 사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이 이제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얼마나 큰
피해가 어느 정도 범위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3월 20일에 4만 8천 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선 다양한 관련법들이 재개정되었고요. 두 번째로 수사기관들, 예를 들면 검찰하고 경찰이 특별수사대를 형성하거나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기 경보와 같은 예방적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또 피싱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라든가 또 사기 경보를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 정부 기관들 사이에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산하에 사이버 안전 전략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피싱을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피싱 사이트를 모니터링 한다라던가 이중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한다라던가 또 송신자 아이디 변경을 금지한다라던가 현금 인출을 유예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 이제 국제협력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상호 법적 지원과 관련해서 전 세계 73개국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 범죄 인도 조약을 77개국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GS의 24/7 첨단 범죄 상시 네트워크 인터폴 그리고 다른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고 또 여러 사이버 범죄 수사에도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협력이 필요한 그 작전들이 있죠. 피싱이라든가 영어 기밀 유출이라든가 아동 음란물 유포와 같은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한국 경찰은 미국의 FBI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함으로써 국제금융사기 조직을 포착했습니다. 이 조직은 사기성 모기지 대출로 1,1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17명을 저희가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특히 개도국들과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윈윈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개도국들이 사이버 범죄라든가 그 정보통신 정책을 위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이나 여러 장비 지원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고 수사 기법도 저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저희가 관련된 법을 재개정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사 기법, 수사 툴과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디지털 증거 보전 절차와 관련된 거라던가 압수수색과 관련된 거라던가 ISP 또는 디지털 정보 운용자들이 필요할 경우 증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등 부분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조치를 이미 도입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 법적 기반이 좀 미약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원을
사이버 범죄에 투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굉장히 경험이 많은 해커들의 그 사이버 범죄에 부족한 자원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 분석 보고서라든가 수사 증거를 추적한다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교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범죄가 아직까지 가장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이버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예산이나 인적 자원을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우선순위로 두어서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는 사이버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적인 법제도에 아직 서명을 한바 없습니다. 다만 G8의 그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만 이제 가입한 상황인데요. 근데 그 유럽 향의회의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이버 범죄에 초국경적인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글로벌하기 때문에 매우 긴밀하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프라라던가 실천 방법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기준은 지역적인 차원에 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글로벌한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담당해서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마약 범죄 사무소가 아주 훌륭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종합 연구 보고서를 낸바 있죠. 그리고 한국도 다양한 경험과 지난 몇년 동안 이루어온 진전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저는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를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서 효과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네, 어쨌든 막바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이버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사이버 범죄 대응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필요한 인프라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전문적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여러 나라들이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둘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또 결론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이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캐리 앤 씨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 발표 감사드리고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그리고 비즈니스와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범죄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다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뭔가 보편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이 국제법
체계가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대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이 이런 국제적인 협약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조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다페스트 협약이 처음에 그 시작이 되었을 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사이버 범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뭐 스팸이라든가 뭐 피싱이라든가 이런 건 존재했었지만은 근데 이제는 훨씬 더 악의적이고 위험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범죄 그 방지 협약의 유효성도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이 B32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은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이 특정 국가 정부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누가 이러한 그런 정보를 전송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뭐 개인들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전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뭐 일회성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사법기관이 그 정보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액세스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규정이 이 부다페스트 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이 있어서 이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또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어떤 국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하는 또 국가 주권에 반하는 어떤 그 간섭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로벌 시스템 포 인터셉션 오브 퍼스널 데이터, 그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이 그 인터셉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요. 사실 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협약 하에서 이 개인들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와 이런 기업들 간의 민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사용자의 그런 어떤 동의 없이 이 민관 협력만으로 과연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합법적인가 이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권과 그리고 국가 주권의 원칙과 그리고 주권에 대한 불간섭 원칙 이런 것들과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이 협약의 적용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lexander, we'll now move on to. 네, 캐리안 다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ir. 네, 감사합니다. 산제이 알렉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인터폴하고 OEC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개도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좀 뭐 의견과 질문을 하겠는데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만 명입니다. 그 인터넷 서비스는 70% 정도 사용률입니다. 저희 총리 그리고 정부는 그 서버 안보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요.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기관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도국들이 사실 또 이 재정이라든가 예산의 문제, 그리고 뭐 살인이라든가 다른 심각한 이 위협과 범죄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와 같은 범죄에도 대응하는 것이 예산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이버 범죄 수사 지원이라든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제 다른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훈련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금융 위기 하에서 어떻게 사이버 범죄가 중요하다, 역량 개발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된다라는 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개도국이 그 취약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먼저 자발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해주실래요? Well, the first intervention. 사실 첫 부분이 그게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코멘트에 대해서 저 첨언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부다페스트 협약 이게 준하는 수준의 법만 다들 입법을 한다면 상당히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냥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있는 것 수준만큼으로도 입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러시아 측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그리고 전자 증거는 다양한 범죄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부 수사팀 또는 검찰들이 사이버 범죄에만 집중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판사들, 모든 검찰청 직원들, 그리고 모든 수사관들에게 다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그런 역량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또 개발 의제의 일부분으로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국제기구들, 또 양자적인 원조 공여국들이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와 저희가 몇 년 전에 워크숍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Well, because we 좌장께서 좀 더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달라고 주장했어서 저 실천적인 방안을, 실용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적 자원 개발에 중요하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좀 계급이 낮은 그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관리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관리자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오히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오히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직 변경이 또 있죠. 그래서 2-3년 동안 그 사이버 부서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데로 보직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자들은, 중간 관리자들은 좀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즉각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다 대처하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장에 있는 검사나 경찰을 연수를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UN의
마약 범죄 사무소는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요. 인터폴 역시 그 IT 범죄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요. 개별 국가들도 그 ODA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든 연수 프로그램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나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분산되어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급 그 법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Yeah, just two quick points and 예, 그게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회원국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이 각 기관들, 그러니까 역량 강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화에 집중해야 되고 사실 중복적인 노력들은 조금 좀 최소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어떤 트레이닝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중복적인 노력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기관이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 기관이 와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역량 강화는 그리고 이제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국가별로 특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니즈도 특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모듈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듈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GC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회원국과 같이 좀 조율을 해나가면서 그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후적으로 사이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사후적으로도 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뭐 손을 들어주신 분이 없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제 패널 분들께서는 점심이라든지 커피 브레이크 시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다가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이버 위생 그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기본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기본 원칙들을 잘 수립해서 나간다면은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서로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반복해서 다른 분들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보의 공유, 공조, 그리고 역량 강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로부터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자원의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발표자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행동을 리스크에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결론을 마무리 드리고요.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주 훌륭한 패널 토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eputy Minister François. 네, 프랑스와 김홍 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자분 또 토론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그 패널 토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커피 브레이크를 10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커피 브레이크가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10시 45분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